안녕하세요. 몸집합체연구소장 마유진입니다. 쉽고 빠르게 많은 구독자님들이 요청해주셨던 뉴진스의 하이포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시작할게요. 하이포이 막차 제대로 타실 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손부터 시작합니다. 왼손, 오른손 바깥으로 쳐서 가슴, 머리 뒤로 갑니다. 오른쪽, 왼쪽이에요. 자, 무게중심이 왼쪽에 있었어. 1N, 2N, 3N. 자,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발 중심으로 옮기고 왼발 중심으로 옮기고 오른발이 앞으로 가면서 양손을 펼치면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합니다. 오른발을 찍으면 내 몸은 튀어 오르게 되어 있어. 오른쪽 어깨 같이 눌러주면 돼요. 7, 8. 자, 그 다음에 오른발을 열어줄 거야. 열면서 내 몸은 오른쪽으로 두 번 갈 거야. 자, 이때 오른손은 그대로 열어주고 왼손은 안으로 두 번 돌립니다. 같이 연결하면 이렇게 1, 2. 자, 그 다음에 자, 영구 없다 아시나요? 영구 없다, 영구 없다. 이렇게 외우면 돼. 영구 없다, 영구 없다. 자, 이거 MZ세대들은 잘 모르죠? 크레스텝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크레스텝을 하는데 내 가슴은 열었다가 닫는 거야. 열었다가 닫는 거야. 자, 두 번 하고 왔어요. 몸을 뒤집을 거야. 영구 없다. 자, 그 다음 반대. 오른발 가지고 와서 영구 없다. 자, 그 다음에 양발 점프해서 가지고 옵니다. 머리 터치해서 힙이랑 같이 오른쪽으로 버리세요. 마찬가지 점프해서 머리 그대로 힙이랑 같이 왼쪽으로 버려요. 자, 그 다음에 내 몸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 오른발이 그대로 뻗게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오른손과 오른발을 같은 세트야. 이 발이 가니까 같이 가서 왼발이 가지고 오고 가서 왼발이 가지고 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양손이 머리 뒤에서 펼쳐서 버려질 거예요. 자, 이때 내 몸은 개구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뛰어가는 거야. 왼쪽으로 무릎을 열어서 뛰어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두 번 하고 왔어. 자, 그 다음에 점프를 합니다. 점프. 점프를 해서 양손이 앞에서 시작해서 자, 뒷주머니에 넣어야지. 이번에는 앞주머니에 넣어야지. 이렇게 외워요. 뒷주머니에 넣을까? 아니, 앞주머니에 넣을래. 서로 교차를 해서 손을 찔러주세요. 자, 이때 힙은 오른쪽 옆으로 빠졌다가 왼쪽 옆으로 빠졌다가 이번에 뒤로 빠져야지 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힙이랑 손이랑 같이 해볼게요. 뒷주머니, 뒷주머니, 앞주머니, 앞주머니. 자, 오른발과 오른손을 같이 연결해서 돌아갑니다. 그대로 오른손이 머리 뒤로 갈 거예요. 그대로 오른손을 귀 옆에서 터치를 해줄 때 터치할 때 왼쪽 골반 보세요. 탁 쳐줄 거야. 골반 업.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양손 그대로 터치. 자, 이때 몸이 오른쪽으로 열어서 탁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 보세요. 다리만 볼게요. 다리가 왼오 왼, 오왼오, 왼오 왼이야. 자, 몸이 뒤로 가는데 이 뒤로 갈 때 쳐준 상태에서 어깨에다가 몸의 상체에 힘을 풀면 살짝 엎드린 상태에서 힘을 풀면 내 몸이 같이 움직이게 되어서 얘를 꼭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몸에 상체에 힘을 풀면 자연스럽게 내 몸은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보면은 뒷주머니, 뒷주머니, 앞주머니, 앞주머니 돌아서 착 열어주고 5N, 6N, 7N. 자, 세 번 뒤로 갔어요. 그대로 왼발 중심에 두고 자, 힙을 밀어줄 거야. 밀어주면 그대로 내 몸은 딸려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른손 쭉 하늘을 향해서 늘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턱 밑에서 원, 투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왼발 탁탁 짚을 때 양손을 두 번 같이 뒤로 터치를 해주면 돼요. 터치, 터치. 그 다음에 어깨 쉐이킹을 해주고 다시 제자리를 오면 됩니다.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면 양손을 잘 보세요. 자, 이때 손과 골반은 연결되어 있어. 이 오른손이 내려가니까 골반이 같이 내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연결하면 1, 올라가니까 골반이 올라가는 거야. 손이 내려가니까 골반이 내려가고 손이 올라가니까 골반이 올라가는 거야. 자,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1N, 2N, 그 다음에 3의 골반을 눌러줄 거야. 3. 그 다음에 손을 털 때 점프. 다시 눌러줄 때 골반 터치, 점프. 그 다음에
다리를 잘 보세요. 다리가 슬라이드로 탈 거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냥 가볍게 리듬을 탄다 생각하고 스케이트를 탄다고 생각하면 참 쉬워요. 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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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트로 타야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손만 얹히면 되겠지? 골반에서 가슴으로 올라와.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쭉 연결하면 이렇게 1 and 2 and 3 and 4 and 5 6, 7, 8. 자, 그 다음에 찰스턴 스텝 아시나요? 찰스턴 스텝. 오른발 앞 크로스, 오른발 뒤, 앞, 뒤. 자, 이 다리 왼발 그대로 고정한 상태에서 발만 짚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난 조금 춤 좀 춰봤어. 그러면 찰스턴 스텝을 하면 조금 더 리듬감 있게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손은 머리 열어, 머리 열어요. 머리 열어, 머리 열어. 그 다음에 M박자에 그대로 몸을 오른쪽으로 보고, 자, 손을 잘 보세요. 손은 맷돌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왼손 가고 오른손 맷돌을 돌리고 왼손 가고 오른손 가는 거야. 얘를 연결하면 이렇게 1, 2, 3, 4야. 자, 열어주니까 닫아주고 맷돌을 돌려주는 거야. 자, 이거를 발이랑 같이 하는 거야. 왼발과 왼손은 묶여 있어요. 같이 가고 같이 딸려가는 거야. 또 마찬가지로 같이 가고 같이 딸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프리스타일을 해주시면 돼요. 당겨서 프리스타일. 오른손 당겨서 프리스타일. 또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프리스타일. 아이고 신나 터치.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이렇게 외우세요. 트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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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자, 이걸 하면서 뒤로 갈 거야. 트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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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아주 쉽죠? 자, 이때 손 보세요. 손은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올려. 이렇게 외우면 돼. 왼손, 오른손 돌려 올려. 1 and 2 and 어깨 눌러. 어깨 눌러. 자, 그 다음에 오른발 중심에다 두고 손 보세요. 머리 위에다가 손 그대로 경례를 합니다. 경례를 하면서 자, 다리가 왼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합니다. 자, 다리만 보면 내 몸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오른발 앞꿈치가 밀어줄 거야.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앞꿈치가 누르면 내 몸은 앞으로 가게 되어 있어. 누르면 가게 되어 있어. 누르면 가게 되어 있어. 자, 손은 이렇게 그 상태에서 가슴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 오른쪽으로 세 번. 자, 이걸 같이 합쳐. 자, 갑니다. 1, 2, 3. 마지막에 오른발을 들어주면서 왼손 그대로 터치하고 쭉 올리고 퇴장하면 이 챌린지는 끝납니다. 아, 챌린지가 너무 길다. 여러분들 막차 제대로 탑승해서 멋있는 안무 영상 남기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카운트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왼발 중심에 두고 왼손부터 갑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and 4 5 and 6 and 7 and 8 and 1 2 3 and 4 and 5 and 6 and 7 8 1 2 3 and 4 5 and 6 7 8 1 and 2 and 3 and 4 and 5 6 7 8 1 2 3 4 and 5 6 7 8 1 2 and 3 4 and 5 6 7 8 1 and 2 and 3 and 4 5 6 7 8 Tell me I'm so dirty I just want you on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my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eah.
어쩌지 I just want you from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my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I just want you from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m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그날까지 몸짓 탈출 연구소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